이렇게 확산세가 조금 가라앉은 건 다행이지만 위험 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확산세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고요. 네,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깜깜이 환자 비율이 20%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 4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방역당국의 목표가 깜깜이 비율을 5% 미만으로 관리하는 건데 기준치보다 4배 이상 높게 나온 겁니다. 깜깜이 환자가 많다는 건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난다는 뜻이고 결국 한순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최근 확진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 유형이 초기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평균 6배, 최대 9배 강하다는 GH형인 점도 또 다른 위험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도 뭐 이번 주를 뭐 주요 어떤 지표로 보고 있는데 조만간 격상이 3단계로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어제부터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확산세를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조치 격상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이번 주가 중대한 고비이며 거리두기 효과는 최소 일주일 후부터 나타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서울시, 세종시, 제주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 중인 전국 13개 시도에서는 실내뿐 아니라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